오랜만에 저번에 하울 영상에 이어서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굉장한 코덕이잖아요. 원래 화장품도 진짜 정착 못하고 많이 쓰는 편인데 최근에는 조금 한 화장품을 정착해서 되게 오래 썼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자주 쓰는 제 최애템들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화장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선크림은 바르고 온 상태고요. 요즘 계속 쓰고 있었던 쿠션은 피의 쿠션글래스 1호 페어글래스 컬러입니다. 이게 올리브영 랭킹에 있길래 샀었는데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았던 쿠션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파운데이션은 절대 못 바르는 성격이어가지고 항상 진짜 쿠션을 애용하는데 확실히 파운데이션보다는 꼼꼼하게 좀 커버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요즘에는 쿠션을 바르고 컨실러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쉬는 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7년 동안 기르던 긴 머리를 자르고 앞머리도 잘랐습니다. 머리 길이도 일 때문에 사실 많이 못 자르다가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바로 속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솔직히 진짜 제가 염색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엄청 상했었거든요. 진짜 머리도 엄청 빠지고 엄청 엉키고 진짜 빗질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상한 거를 거의 한 이만큼 잘랐거든요? 그래서 상한 게 많이 날아가가지고 머릿결도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단발로도 자르고 싶은데 바로 단발로 가기는 조금 무서우니까 단발 한번 자르면 머리 기르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머리 자르니까 좋은 점 야매지만 요 이마 부분 화장을 안 해요. 이거는 거의 지금 파우더는 유튜브 하기 전에랑 유튜브 쉬기 전에 쓰던 거랑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안 줄고 근데 이제 거의 다 써가거든요. 이것도 요즘 계속 제가 엄청 오래 쓰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인데 삐아의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1호 누드 블러쉬입니다. 이게 봄웜톤 추천 섀도우로 유명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찰떡! 너무 과하지도 않고 발색이 너무 약하지도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딱 진짜 봄웜을 위한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데일리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베이스 컬러로 베이스를 해줄게요. 음영 컬러 두 개를 살짝 섞어가지고 음영을 줘볼게요. 저는 음영을 줄 때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한번 이렇게 훑어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 뭔가 좀 눈이 깊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브러쉬 한번 빨아야겠다. 이 두 개 펄이 둘 다 예쁜데 두 개가 살짝 다르거든요. 이게 살짝 더 뭔가 조금 더 컬러감이 들어간 느낌이고 이게 조금 더 밝은 느낌인데 이거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이런 촉촉스한 펄은 뒷문으로 발라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눈밑에 애교살은 이거 컬러그램의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1호 웜톤 컬러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 유튜버 왕밤빵의 추천으로 따라 샀는데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컬러가 뭐 웜톤도 있고 쿨톤도 있고 네다섯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쉬머하게 잡혀가지고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제가 애교살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최근에 쓴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이 반대편에는 음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음영 주는 걸로 음영을 줍니다. 와 진짜 다르잖아요, 은근히? 아이라인은 생략하고
눈 밑에 이제 이 삼각존 쪽에 조금 더 음역을 줄 건데 컬러그램의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아이라인인데 코랄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삼각존 채우면 조금 자연스럽게 예쁜 컬러? 제가 속눈썹 펌을 해가지고 이제 뷰러를 잘 안 했었는데 지금은 속눈썹 펌이 완전히 다 가라앉은 상태거든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2호 브라운. 뷰러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뽑기에 잘못 걸린 건지 이 마스카라는 살 때부터 액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눈화장은 끝입니다. 예. 블러셔는 요즘 이거 진짜 최애템이에요, 제.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케어링 코랄 컬러인데 이것도 진짜 봄 웜톤한테 딱잘 맞는 컬러거든요. 진짜 핑크 조금의 코랄 조금 그런 느낌의 코랄 컬러. 스펀지는 이 필리밀리의 물결 스펀지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퍼프인 것 같아요. 봄 웜톤은 진짜 블러셔가 생명이잖아요. 눈화장은 포기해도 블러셔는 포기 못한다. 나름 많이 올렸는데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티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꼭 해주는 작업은 제가 이 볼에 있는 이 점을 살려줍니다. 원래 이쪽 볼에 점이 위아래로 두 개인데 위에만, 아래까지는 안 하고 위에만 찍어줘요. 제가 쉐딩은 귀찮아서 잘안 하는데 하이라이터에 조금 빠져가지고. 근데 하이라이터도 웃긴 게 요런 데 원래 딱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코끝만 해주는 편입니다. 이 하이라이터를 유튜버, 어떤 분 유튜버 보고 완전 추천템으로 따라 샀거든요. 쿠팡에서 해외 건데 질린?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네, 그래서 해외 배송이었거든요. 해외 직구. 한번 떨어뜨리자마자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막 사이보그 같은 그런 느낌의 인위적인 느낌도 아니면서 광이 예쁘게 나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또 약간 웜톤한테 어울리는 컬러도 있고 쿨톤한테 어울리는 컬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웜톤한테 어울리는 컬러였어요. 네,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해줄 때도 있는데 프로 끝에 이렇게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콧대. 다르죠? 마지막으로 립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봄웜 추천템은 아니거든요. 살짝 이름은 물복 피치인데 피치 하면은 좀 봄웜톤한테 원래 맞는 그런 컬러잖아요. 근데 코랄기 있는 피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여름 쿨톤한테 맞을 것 같은 컬러긴 한데 또 너무 너무 막 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화면이 조금 더 밝게 나온다. 핑크빛 돌고 살짝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생기를 살려주는 컬러가 아닌데도 묘하게 생기가 살아나는 느낌? 오늘 소개한 아이템 중에 진짜 최애. 그리고 이 에어리벨벳 질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컬러 너무 예쁘죠? 미쳤어 진짜.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 전체적인 풀 착장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오늘의 착장입니다. 막 이게 조금 밝은 핑크 컬러여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끝!